윤석열 정권 총선에서 심판한다고 기다린다는 것은 바보짓입니다. 그 전에 고사당할 수도 있습니다. 검찰이 어떤 집단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? 경험하지 못했습니까? 지난 1년 동안? 말이 안 통하잖아요. 거침이 없잖아요. 이제 5월, 6월 대중투쟁들이 불타오를 것입니다. 이게 합류해야 됩니다. 민주당. 가만히 있지 말고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촛불 일어나면 또 자기네들 총선에서 이길 것이다. 이렇게 숨어서 반사이익 주판을 두드리지 말고 나서야죠. 예?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싸워야 생존이 가능합니다. 검찰 정권이 어떤 정권이라는 것을 잘 모르십니까?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. 왜 민주당은요? 왜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적 고통과 국가가 나락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습니까? 왜 국회의원들 상임위에서 그냥 몇 마디 얘기만 하고 맙니까?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, 나라가?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, 민주당이 들고 일어납니까? 한국 경제 추락 문제, 미국에 종속당하는 한반도, 또 일본의 재종속화, 한반도의 전쟁 위협, 무속이 지배하는 윤석열 정권, 서민 삶의 고통, 또 기득권자들의 횡행 등 이러한 각종 모순과 왜곡과 나라가 망해가는데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만히 있습니까? 국민의 대표라 그러면서. 윤석열에 대한 탄핵카드 들고 나와야 정상입니다. 이런 지경인데 대통령 탄핵 안 합니까? 국회에서? 총선 심판한다. 그거는 총선에서 기다려달라는 것은 자신들의 국회의원,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겠다. 이런 소리밖에 저희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. 민주당 진짜 쇄신하십시오. 남 탓하지 말고.